네, 레슨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씩 다 들어요. 백스윙 탑에서 오른손이 쟁반을 들고 있는 것처럼 탁 받치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거 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공잘칠수 없습니다. 물론 선수들은요, 굉장히 백스윙 크기도 크고 쫙 돌릴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접시까지 들 정도면 백스윙이 완전히 뒤쪽으로 갔을 때 접시 모양이 나오거든요.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모양이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이 접시가 나와 있다는 것. 이 손바닥과 클럽 페이스가 보는 방향이 똑같아요. 그런데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지금 위를 보고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이 돌려서 공까지 들어와야 되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. 이거는 실질적으로 타이밍을 익히고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주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. 여러분들은 나중에 스윙이 커져서 무언가에 볼 컨택에 있어서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해도 되지만 접시를 눕히는, 쟁반을 드는 동작은 절대 좋지 않아요. 오히려 오른 손바닥이 눕는 것보다 45도보다 훨씬 더 세워져 있는 게 여러분들이 공을 치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. 즉,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접시 받치는 모양을 하게 되면 내려올 때 클럽 페이스가 뒤집어져서 내려오고 이걸 여러분이 빨리 회전을 시켜서 쳐야 되는 그런 보상 동작을 해줘야 되는데요. 백스윙을 들었을 때 약간 오른 손바닥의 앞쪽을 보고 있잖아요. 이건 그냥 내리면 바로 공에 스퀘어로 직접적으로 달라들 수 있습니다. 접시하면 여러분 골프 스윙 완전히 망합니다. 제말 명심하셔야 돼요. 이병옥이었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